오늘은 이것저것 집에서 정리를 하려 했는데 긴급한 상황이라 버스 타고 나가고 있어요. 맨 뒤에 탔더니 아주 좋네요. 여기가 그 유명한 여의도입니다. 돈과 권력이 몰려 있는 곳이기도 하죠. 권력을 누가 줬나요?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정치인들에게 지배당한다. 플라톤의 말입니다. 2300년 전 사람이죠.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자기 인생에 무책임한 것이다. 조정래 작가 천년의 질문에 나오는 명언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국가, 권력과 재벌, 언론사의 권력에 더 이상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경고이다는 얘기입니다. 유쾌한 주용 씨 네이버 블로그에서 인용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게시물을 보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봐주시죠. 전국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서초동 여의도에 와서 검찰 개혁을 외칠 때, 그때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늦게요. 촛불 이후 작년 4.15 총선 때 180석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찍어줬는데 아직도 개혁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국회 법사위원장 역할이 중요합니다. 개혁 의지가 국회의원 손에 달려 있어요. 그 일을 시원스럽게 안 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 항의를 의식했는지 몰라도 법사위원장 결정하는 것 일주일 미뤄졌다고 합니다. 참 힘드네요. 2021년 4월 29일 저녁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였네요. 이 법도 중요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씨가 올렸네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제도 안에서 살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